경남의 여성단체들이 오늘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1심 재판부가 12세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한 것과 관련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 단체는 피해자의 진술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전문가 의견서가 제출됐으나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연령과 심리적 압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.